사람들 눈이 높아서 네가 제일 잘 나가. 예, 붐이 돌아왔습니다. 세월농구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애랍니다. 요즘 요즘 이제 그 친환경 토분들이 이렇게 살짝 대세 같은 겁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진작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그냥 그뭐 스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서울 강남권 쪽에서는 여기 헌인능 화훼단지에서 우리 이제 다육이 이제 뭐 일반 화분들은 다 이렇게 공이 저 멀리 이렇게 큼직하게 매장도 넓지만은 저희 관심사는 다육이니까 이렇게 뭐 벌레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좀 여쭤서 사셔도 되고. 자, 이런 다육이, 이쁜 다육이 화분이 이 근처에서는 여기 3일 도자기가 좀 가장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세곡동 사거리에서 저희 농장하고도 뭐 불과 5분 거리이기도 하지만은 일부러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 이렇게 영상 한번 자 가격은 의미가 없고요. 가격은 다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형태들을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언박싱 하는 애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뭐가 정답이다? 그거는 아니고, 제가 종류들 보여드릴 테니까. 화분도 패션입니다. 패션이고 옷이 날개이죠, 그죠? 명품은 명기, 유명한 그릇에 담겨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저는 알고 있는 거고, 제가 한말 아닙니다. 제가 한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말할줄 아는 사람은 아니고, 자 이렇게. 저는 사실 심플한 거가 좋은데 요즘은 또 이렇게 울긋불긋 일곱 색깔 무지개 김수철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꼭 비가 와야 무지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가정에, 내 베란다에, 내 곁에 일곱 색깔 무지개를 자 두는 것도 한 방식입니다. 자, 얘는 크림이 옆으로 발라져 있네요. 자, 이쪽도 이렇게 항아리형. 자,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항아리형 화분, 즉 입구가 얘처럼 입구가 위에가 작은 아이는 이쁘더라도 나중에 잘 너무 잘 자라고 뿌리 발달이 좋으면은 작물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다? 화분을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과 뭐 100원이든 뭐 50원이든 이렇게 저 위에들 큰 것들이 있었네요. 제가 저 위에는 빠뜨려 먹었네. 빠뜨려 먹었네. 더 싸게 사신다고 여주이천 이렇게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대량으로 사시는 거가 아니라 그러면은 자 편리한 게 좋습니다. 요즘은 또뭐 알아서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문들 하시고 그러니까. 자 형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기 화분 가게를 제가 소개를 하는 이유가 우리 집에서 제일 저희 농장에서 제일 가찼습니다. 예, 그래서 그뭐 화분 저한테 요청하시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여기 그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앞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으시려면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찾으셔서 거기서 약 100m 정도 위로 올라오면은 바로 그 같은 라인이라고 그러죠. 같은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마사를 좀 사러 왔다가 마사를 사러 김에 자 이렇게 다육이 화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 품종이 다양하듯이 다육이 화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근처 오셔서 3일 도자기. 3일 도자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외국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마 많이 다니실 겁니다. 예, 강남권에서는 여기가 또 양재동도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남서울도 매장도 가실 분도 계시는데 다세 군데 다 저희 집에서는 다 10분 15분 이내의 거리지만은 이곳이 종류로는 제일 많이 있어서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뭐 부속 기자재들도 있으니까 한번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합의는 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